오늘 말씀은 위장을 웃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의료 상담 방송을 진행할 때 대부분이 시청자들 또 청취자들에게 질문이 오는 제목들이 다 위장 장애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병이 감기 다음으로 위장 질환이다. 또 소화기 질환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보험 진료 건수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만성 위장염과 또 소화기성 기능성 장애 이런 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장질환이 많은가? 또 아직도 그 암에 걸리는 가장 많은 빈도수가 바로 위장암이 제1위를 아직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을 편하게 하고 위장을 웃게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흡연과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물론 이 흡연과 이 음주 이것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니코틴 성분 이러한 것들이 담배를 피울 때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혈류가 급격하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의 점막에 영양이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니코틴 자체가 자율신경을 그 자극해서 균형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위장 기능은 바로 자율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소화가 안될 때, 위야, 움직여라. 이렇게 우리가 손을, 팔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위장을 움직이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율신경 시스템을 통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좀 좋지 않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은 금방 위장이 멈추고 또 심지어는 또 위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 자체가 혈액순환을 아주 위축시켜서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상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화불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천 가지 이상의 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순간적으로 9,000도의 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 속에 있는 유기화합물, 이러한 유기물질들이 열 분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흡연 자체가 식도암을 유발하고 또한 위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음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위험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음주는 물론 그술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 자체가 위험을 자극해서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간과 뇌와 모든 생체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 성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기 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 알코올 자체는 참 격렬한 운동 후에 몸에 부담이 생깁니다. 정말 그 근육을 극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 운동이 끝난 후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술을 마시고 맥주 한잔 물론 기분은 좋게 할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오히려 몸을 회복시키는데 방해를 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에
몸의 경고 시스템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어떻게든지 빨리 알코올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경고 시스템이 나오고 또한 소변을 통해서 빨리 나가게 하고 간에서는 해독을 하도록 그 효소를 분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우리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운동 전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결코 위장을 또 편하게 하지 못하고 위장을 슬프게 한다 뿐만이 아니라 뇌신경 조직을 파괴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위장의 그 소화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흡연은 한 개피 정도 운동 후에 드는 것 뭐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담배 한 가피를 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의 약 20% 정도가 그 담배와 함께 그 흡입되는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20%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80%만 가지고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혈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운 후에 24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산소 운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배 속에 니코틴은 산소 부족뿐만이 아니라 심장에 맥박을 올리죠. 혈관을 좁게 하죠. 또한 혈관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과 뇌와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20% 이상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바로 흡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담배 안 피우지만은 옆에 사람의 그 담배를 간접으로 흡연하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해악이 우리 몸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과 담배, 음주와 흡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전인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는 성막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 전설병이 있고 또한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휘장으로 갈라져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지는 휘장을 제치고 또한 낮은 자세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바로 지성소 안에는 속죄 그 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천사상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성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은 성소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성소에는
뭐 촛대도 있고 전설병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 이러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성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와 흡사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위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신소와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송신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한 거기에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된다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자체,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독을 일으키고 또한 여러 가지 몸을 해롭게 하는 발암 물질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몸과 마음이 또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그러한 중독성 물질에 탐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어떠한 마약이 들어와 있다든가, 성전 안에 어떠한 알코올과 니코틴이 들어와 있다든가, 성전 안에 어떠한 중독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넘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암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능성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만성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기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통증과 아픔과 질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성전이 훼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을 즐겨 하던 사람이 술도 다 끊게 돼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술을 마시는 것을, 술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중독성에 탐닉하다든가 게임 중독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스포츠 중독이 되었다든가 뭐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독성 물질들 또 중독성 이러한 게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중독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폭력 또한 그 성적인 그러한 탐닉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훼파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모든 눌림과 탐닉과 충동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위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피해야 돼요. 제때 알맞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장은 항상 때에 따라서 위산을 또한 분비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식사를 안 해도 위액은 그때에 정확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때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위장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길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위통이 생겨보세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 위장을 편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제때에 먹는 거예요. 첫째는 제때.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여러분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과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자체가 금식을 깨는 단어만 breakfast 아니에요. 금식을 깨는 것이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을 걸러버리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금식 외에 이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적당히 항상 양을 균등하게 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많이 왕창 먹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오늘은 저녁은 이제 굶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알맞게 식사하는 거예요. 알맞다는 그 말은 자극성이 있는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맵고 짜고 달고 시고 하는 것. 그래서 제때 먹고 알맞게 먹고 또한 적당히 먹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위장을 웃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3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탐식자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으리라. 여러분 과도하게 음식에 그 취미를 가진 미식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새 TV 한번 보십시오. 인기 프로들 먹방 프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쩝쩝쩝쩝쩝 그냥 이러한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몸에 먹는 것은 그냥 막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좀 맛있는 게 있나, 어디에 맛있는 요리점이 있나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내비를 보고 막 찾아가는 그냥 그 하나의 그 취미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 이겁니다. 예? 왜냐? 내가 주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달고 왜 그리 내 몸에 양약이 되는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양식에 더 눈에 그냥 집중을 해서 거기에 눈이 딱 꽂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에 칼을 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겁니다.
목에 칼을 든다는 말은 뭐 음식을 뭐 절제하라 그런 말뿐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에 칼이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바로 목에 있잖아요, 목에. 그래서 짐승들도 공격을 할 때, 목을 무는 거 아니에요, 목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양식이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는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염진통제를 좀 자제하라. 소염진통제. 여러분, 이 진통제는 척추에 통증 자각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로부터 모든 신경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감각신경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를 먹게 되면 그 통증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통이나 두통, 위통, 생리통,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들게 되면 그 통증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진통제 자체가 위의 점막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위 점막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헐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만성 위 궤양의 근원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진통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좀 쓰게 되면은 통증이 가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더욱 위가 아프게 되고 위장장애가 더욱 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픈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넘어져서 다리가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입었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러면은 뭐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아프지 않으니까 그대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소독도 안된 상태에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봉화지염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폐혈증으로 갈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배가 아프면 뱃속에 있는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머릿속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가 또한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통증이라 이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감지하도록 우리 몸속에 감각을, 통증 감각 신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뭐좀 아프면 그냥 통증약 먹어버려서 그 통증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심과 또한 여러 가지 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금방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통증 약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만약에 맹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통증 주사를 줘서 통증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또 맹장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장기에, 만약에 천공이 생겨 구멍이 났다. 심한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통증약을 강하게 줘서 그걸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면은 그 사람 죽고 만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통증을 주시는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 즉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를 않고 그저 그 축복과 번영과 성공적인 이러한 것들만 생각해서 당장 내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만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 진료 중에 한 할머니, 자주 오시는 할머니인데 그 노쇠하여서 이제는 앞에 수레를 끌면서 걸음을 걷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열심히 그 교회에 또한 충성하는 집사님인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이 노점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물어보고 만졌다가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가다가 그냥 쾅 넘어져라 이런 그 말이 자기 못하게도 모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의 할머니 교회 잘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니 얼마 전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 나보다 다 건강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웬만큼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섭섭하다 이거, 섭섭해.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그래도 80 가차이 되도록 말이지 그토록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십일조도 내고 했는데 아 이게 나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하나님께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예배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자,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건강하게 될 것이요. 모든 질병에서 다 나을 것이요. 부자가 되고 번영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찌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초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싫은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모든 범사에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는 일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면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에 나타난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냥 도외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노예를 만든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실족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만든다. 그래서 자기의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르고 그저 좀비처럼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통계적으로 말하면 약 80%가 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에 할애를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 목적은 말이에요. 예?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양들이 죄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구주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속죄의 은총을 얻을 때에 질병은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먼저 의사가 병든 자에게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통제만 계속 줘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가냐, 그것 때문에 병원은 자주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사가 돈은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 저 병원에 가니까 아,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나는 것 같다. 그런데 또다시 약을 안 먹으니까 또 아프다 이거.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마치 향정신성 의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금방 위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 약을 끊으면 더 아픈 거예요. 그럼 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은 중독이 되고 말이에요. 중독이. 예. 그러므로
마치 위와 장에 염증이 있고 궤양이 있을 때그 궤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바른 의사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의 원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하심에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통증,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아픔과 문제들을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장을 편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은 네 번째로 헬리코박터 세균,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위 속에는 산이, 강력한 산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암이 왜 일어나는가? 왜 동양 사람들에게 위암이 많이 생기는가? 이렇게 그 서양 의학자들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매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 니네 나라는 유교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또 식사 자체가 뜨거운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걸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야 어머니가 들고 자식들이 든다며.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 식히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먹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식도암이나 위암이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위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뜨거운 걸꼭 먹어서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헬코박터 파일이라고 하는 세균, 그 강위산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꼬리가 세개 달린 그 꼬리를 비집고 다니면서 위염을 유발하고 위궤양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위암까지 유발하는 그러한 세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할 때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때 검진하는 시스템이 그때 생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몰라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잘못하면 무식한 것이 사실은 매우 참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닫는 지식, 이러한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학교라는 건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말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저가 도대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있는가? 놀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우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지식이라 해요. 이것은 몰라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게왜 그래요? 이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위암을 일으키는 것,
마치 뜨거운 음식만을 들어서 생기고 짜게 먹고 뭐 이러한 음식을 들어서 생기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균에 의한 위암이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이란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암에 걸리는 그러한 빈도수가 확 줄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는 강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은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대로 율법을 통하여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과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와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와 건강한 수명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평균적으로 8년을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인 중에서도 신경질적인 아주 노이로제가 잘 있는 신경질을 많이 내는 신앙인들은 그 무신론자보다도 오히려 무신론자가 12년을 더 많이 산다 이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빼기 8 하면 4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많이 내면은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그 신경질적인 성격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당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자율신경 조절도 실패하게 되고 부정맥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심하고 우울한 마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기능성 질환, 또 심장 부정맥, 위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의심이 많고 편집적인 이러한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존을 자주 하는 의존심이 강한 성격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주로 자율신경 조절 장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 후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하느냐?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을 거스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 가지 또한 혈압과 당뇨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의 의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은 뭐가 옵니까?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온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분명한 해결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을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우리의 위장이 편안하고 웃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인생의 폭풍이 불고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이 올 때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벙어리에게 손을 대자 말을 하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여 항해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